춤추역들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팁을 좀 줄게요. 네. 특히 전세나 월세로 딱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? 이런 건가? 이런 게 있잖아요? 못 잡고 같은 거. 못 잡고. 네. 아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새 집이라고 한 거예요? 거의 새? 이거 누가 살려는 적이 아니야. 이거 누가 살려는 적인데. 저걸 미리 찍어놔야죠, 그러니까. 그렇죠. 사진을 좀 찍어놔야죠. 몇 개인지를 다 얘기를 해야 돼. 5년 있다가 나간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집 좀 체크 좀 해볼게 했는데 집주인도 까먹었어. 아니 집에다 이런 걸 박으셨어요? 그러니까 이게 꽁트. 꽁트 자 꽁트 시작. 집에다 지금 이거 뭐 하신 거예요? 개그맨들 이상준 씨 바로 되죠? 아 지금 저한테 꽁트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? 아 꽁트 하자고. 놀러 왔어? 아 꽁트 하자고. 아 너 지금 놀러 왔어? 아 꽁트 안 한다면서. 아니 뭐야. 아니 왜. 하면 아니 저 형이 저 형이 안 받았다고. 아 눈빛만 봐도 알지 뭐. 저 형이 안 받았다. 아 그래서 안 받은 거야? 이 형이 나한테 야 나 꽁트 안 해 그랬어. 그렇게 꽁트를 좋아하진 않아요. 머리 안 맞아. 안 맞아. 안 맞아. 둘이 안 맞아. 이런 거 봐봐요. 이런 거. 아. 여기 보지? 네. 여기 이제 드리블 하느라고 이 피스를 박잖아. 근데 여기를 원래 스티커가 있어요. 여기를 가려주는 스티커를 원래 달린 사무소에 얘기하잖아요. 네. 그럼 그 스티커를 갖고 와서 막아줍니다. 아, 색깔로 나오네요. 맞아.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관리 사무소에도 얘기해줘야 되고 집주인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. 그래야지 내가 눈만 검탱이를 안 써. 오. 그렇지. 체크리스트를 꼭 맞아.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. 그래 나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이 한 40분대 네. 정도로 발견했어. 40분대? 어. 꼼꼼하니까 또. 이제 신축 아파트들 있잖아요. 그 모임도 있대요. 입주민들끼리 들어가기 전에 다 체크를 해서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해달라고. 그리고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어요.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좀 다릅니다만 1년 안에 다 얘기를 하면 다 무료로 해줘요. 아파트마다 2년 보장해주는 데도 있고 요즘에 보통 2년. 그러면 1년 지나서 얘기하면 지나서 하면 다 사비로 해야 돼.